안녕하세요. 맹꽁부부입니다. 저희가 벌써 속초산 지 1년 반이 됐어요. 네. 벌써 가을이 와가지고 비가 오거나 해가 지면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밤에도 많이 걷고 있는데 걷다 보니까 속초에 예쁜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경이라고 딱 부를 만큼 이렇게 뭐 조명도 있고 뭐 레이저쇼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곳들이 많아서 너무 예뻤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드리는 속초 야경 맛집 탑 6! 자, 처음 가볼 곳은 어디죠? 속초 야경 맛집 첫 번째, 영랑호입니다. 야경을 보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영랑호의 일몰을 꼽았고 이 영랑호 일몰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속초는 동해 쪽이라서 사실 해돋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영랑호 쪽은 설악산과 울산바위가 있어서 일몰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 일몰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일몰은 한자식 표현이고 우리나라 말로 해넘이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해넘이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영랑호 위치였고요. 영랑호 일몰을, 해넘이를 본 느낌이 어땠나요? 아,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날이 좀 구름이 많은 날이었거든요. 낮에 비가 좀 오고 오다 가다를 반복했는데 저 멀리서 비가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구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구름 색깔도 너무 알록달록하고 예뻤고 그래서 조금 걱정을 좀 했어요. 해 떨어지는 걸 못 볼까 봐. 사실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오후 시간대라 그런지 호수가 굉장히 잔잔했고 나무들도 많아서 모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물가는 모기가 많구나. 아직 그래도 여름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죠. 여름에 엄청 더웠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잔잔한 물가에 막 물고기들이 뛰어올랐죠. 맞아요. 점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난 돌고래인 줄. 뭔 일이야 이게. 아, 그리고 새가 엄청 큰 게 많았어요. 왜갈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새들이 좀 많았어. 새가 이런 애들이 막 엄청 돌아다녀. 새야 그게? 아,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게 그렇게 소리 지르죠. 오리도 많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해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어디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야경 맛집은 바로 청초호수공원입니다. 청초호수공원은 영랑호보다 남쪽에 있는 호수공원인데요.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청초호수공원은 일단 속초 팔경에 속해 있는 곳이고 설악대교, 설악산도 볼 수 있고 엑스포타워, 습지공원도 있고 그리고 공원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야경이 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청초가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철새 보호구역이라서 낚시도 할 수 없고 볼 수만 있기 때문에 철새들이 엄청 많습니다. 밤에 새들이 푸드득거리면 좀 겁나죠. 그런가요? 멀리서. 엄청 깜짝 잘 놀래. 내가 집에 있는데 날 보고 놀래. 이게 뭐지? 너무 소리 없이 다가와서 뒤에서 갑자기 오빠! 저기 멀리서부터 오빠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니니? 어떡해? 오빠! 하면서 말이지. 가까이 와서 옆에서 오빠! 이런 거지. 너무 겁나. 긴장이 터질 것 같아. 재진이 많으신가요? 아니, 재진도 없어. 아무튼. 지금 곁다리로 세면 안 돼요, 곁다리로. 알겠습니다. 계속. 아무튼, 공원 자체에 조명들이 워낙 많고, 주변 건물들이나, 뭐, 설악대교 같은 다리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호수에 비치는 모습까지 같이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희끼리는 약간, 홍콩 같은 느낌? 맞아.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서 찍었는지 한번 보시죠. 청주 호수공원의 야경을 본 느낌이 어땠나요? 그래, 홍콩 같았죠. 홍콩의 천분의 1. 잔잔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일단은 호수 자체가 그렇게 작지가 않기 때문에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은 있어요. 맞아요. 건물도 있지만 건물이 좀 멀리 있는 느낌이라서 시원해지는 느낌? 시원해지는 느낌. 야경을 촬영할 때 계속 구름이 많아가지고 청초 찍을 때도 구름이 많았는데 구름이 있는 모습도 운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초호수공원 데크 쪽에서 바라보는 뷰가 가장 아름다운 편인데 건너편에 바로 설악대교가 있어요. 그 설악대교에서 8시부터 정각마다 레이저쇼 같은 걸 해요. 레이저도 쏘고 불도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이제 구름이 많은 날이어서 그런지 빛이 더 잘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데크를 따라서 쭉 색깔이 변하는 조명들이 쫑쫑쫑 서 있는
있는데 데이트 코스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정초호수공원 입구에 아스가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가르드는 속초에 있어요. 보시죠. 토르가 사는 아스가르드가 여기 있습니다. 아스가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초호수공원에는 엑스포 타워도 있죠. 그러면 다음 가볼 곳은 어딘가요? 바로 거기에요. 속초의 야경 맛집 세 번째, 바로 엑스포 타워입니다. 이게 무슨 타워인가요? 이게 1999년에 강원국제관광 엑스포 그걸 기념해서 만든 타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 넘었죠. 디자인은 좀 오디오 모양인가요? 속초의 명물. 명물 아니고? 속초의 명물, 오징어 느낌의 엑스포 타워입니다. 높이가 73.4m라고 하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15층을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장료가 있어서 입장료 표를 보고 결제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속초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나요? 랜드마크죠.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거의 제일 높은 건물 아닌가요? 랜드마크는 랜드마크입니다. 네. 이게 야경도 좋지만 낮에 올라가면은 앞에는 동해바다, 뒤쪽에는 설악산까지 이렇게 360도로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전망 타워 같습니다. 여기 위치는 보시죠. 이렇게 청초호수공원 바로 안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라가 봤더니 뷰가 정말 좋았어요. 일단 딱 들어가자마자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이제 조명들이 계속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었고, 그리고 약간 분위기가 데이트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에서 간단한 음료를 사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야경을 보는 시간에는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되게 시원했고요. 여기서도 설악대교의 레이저쇼를 볼 수 있습니다. 설악대교의 레이저쇼는 어디에서도 볼 수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세계여행 다니면서도 야경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엑스포타워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경을 본 적도 많죠? 저희는 보고타에서 본 야경이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속초 야경도 보고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이 엑스포타워에서 보는 뷰를 보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타워 앞에서 장노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우유니에서 찍었었던 방법이죠. 오랜만에 재밌게 찍어봤는데 역시 재밌었죠? 맞아요. 카메라를 장노출을 해놓고 앞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뭐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글씨를 써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글씨를 써봤어요. 그래서 속초 야경 이렇게 한번 써봤고 너무 마음에 되게 잘 나와서 만족스러웠죠? 회오리 모양을 그리거나 달 모양도 그려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죠? 속초 야경 맛집 네 번째는 바로 속초 해변입니다. 속초 해변도 야경 맛집인가요? 그럼요. 야경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밤에 가도 다 보인대요. 그만큼 조명을 굉장히 센 걸 쓰는데 축구장 조명을 쓴다고 합니다. 이 할로겐 조명을 빡 쏘고 있어서 이게 원래 속초 해변에 쓰레기가 많았는데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 그 조명을 달았다고 하네요. 되게 의도가 좋네. 그런데 그게 먹혔다고 해요. 그걸로 인해서 야간 수영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을 때도 조명이 세서 엄청 밝았고 바닷물이 약간 푸르른 색깔이잖아. 그 푸르른 색깔까지 다 보일 정도였고 물놀이도 뭐 살짝 할 수 있을 정도, 발을 담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였어요. 속초 해변 위치는 여기입니다. 속초 해변 가보니까 어땠나요? 속초 해변 갔는데 역시나 구름이 엄청 많았어요. 구름이 많았는데 물안개가 막 피어서 뭔가 몽환적인 느낌? 눈앞으로 가는 게 보였어. 그래서 좀 신기했죠. 맞아요. 그날 저희가 갔을 때는 파도가 조금 센 편이었어요. 수영 같은 건 불가했고 그래서 저희는 발을 담가보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물이 많이 안 차갑더라고요. 시원하게 발을 담그고 왔죠. 그리고 파도가 되게 세서 어떤 사람 막 수영하러 들어갔었는데 안전요원이 막 삐리삐리삐리 나오라고. 파도가 센 날은 야간 수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속초 해변도 참 아름다웠죠? 맞아요. 다음 어디죠? 다음은 갯배와 설악대교의 야경입니다. 이 설악대교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 갯배 선착장 이쪽에서 설악대교가 제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설악대교 아까 레이저쇼가 0시에 한다고 했죠. 8시 이후로. 근데 가서 보면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설악대교는 청초호를 차로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요. 빨개서 아주 예쁩니다. 맞아요. 설악대교를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저희는 갯배 선착장 쪽에서 설악대교의 레이저쇼를 감상했는데요. 어땠나요? 역시나 구름이 많아서. 근데 이 구름이 많은 게 야경 볼 땐 더 좋은 것 같아요. 별 사진을 찍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약간 더 몽환적인 느낌?
그래서 그 구름 때문에 더 레이저가 선명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악대교 바로 옆에는 파란색인 금강대교라고 있는데 이 금강대교도 밤에 보면 좀 예쁘더라고요. 금강대교랑 그 앞을 지나는 이제 갯배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예뻤습니다. 금강대교 바로 옆에 아파트가 하나 지어졌는데 그게 또 야경에 한 멋을 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항구다 보니까 정박된 고기배들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타임랩스로 보니까 되게 예뻤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디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속초 야경 맛집은 바로 영금정과 속초 등대입니다. 영금정은 속초 8경 중에 하나고 동해안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정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속초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영금정은 파도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검은 고 소리 같다고 해서 이름이 영금정이라고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영금정 바로 옆에 속초 등대 전망대가 있는데요. 전망대라서 걸어서 올라가 볼 수 있고 높이는 66m의 속초 8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올라가도 영금정과 앞에 동해바다를 딱 볼 수 있는 그런 뷰가 펼쳐집니다. 뷰가 아주 멋있고 위에 올라가서도 속초 시내 전망이 다 보이기 때문에 역시 야경 맛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런 영금정을 보고 어땠나요? 엄청 화려했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화려함의 극치. 그리고 타임랩스로 찍으니까 더 그냥 아 맞아 정말 화려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만큼이나 확실히 진짜 파도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땐 달이 떴거든요. 달과 그 주변의 구름과 이 영금정과 영금정의 조명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한국적인 느낌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달이 좀 엄청 컸어요. 약간 슈퍼문처럼. 영금정을 볼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은데 갯바위 쪽에서도 볼 수 있고 영금정 위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영금정 정자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다리를 건너서 볼 수 있는 정자가 있고 언덕 위에서 볼 수 있는 정자가 있고 그래서 되게 야경을 즐기기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두 군데에서 보는 뷰가 다르죠. 영금정에서도 속초 등대를 바로 볼 수 있는데 등대 불빛이 밤에는 계속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도 있죠. 아 저희 등대 공모전한 영상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영금정의 조명이 밤 11시 반에 소등한다고 해요. 시간은 12시라고 되어 있었는데 밑에 있는 정자는 11시 반에 불을 끄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금정에서도 엑스포 타워에서 했던 것처럼 장노출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하트도 그려보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하게 됐는데 천사, 악마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고 속초의 초성인 시옷, 치읓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글씨가 잘 나와서 만족했죠. 정자 위에 올라가서 피카츄도 되어보고 저는 또 천사도 되어보고 그 영금정 정자 위에서 용을 그려봤어요. 아 맞아. 나는 물고기를 그리고 싶었거든. 가자미 그린 거 아니었어요? 물고기야. 속초가 가자미가 유명해서 가자미를 그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재밌게 그리고 야경 투어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속초 야경 맛집으로 여섯 군데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 하나같이 다 아름다운 곳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산책하기 좋은 날씨에 가보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속초가 낮에도 좋지만 밤에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찍었던 타임랩스나 장노출 촬영 기법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디오 레시피로 영상을 만들어 보든가 할게요. 그리고 또 강원도나 속초에서 가보고 싶은 곳이나 맛집 같은 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